드디어 천리안 성체 내부로. 아 마지막 맵이네. 오늘 엔딩 보죠. 예, 네, 봅시다 깔끔하게. 게임 끝났다 이제. 아 재밌었다. 여기는 노편집해도 되겠는데? 상황 보고 정하겠습니다. 갑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입구 쪽에는 이제 이렇게 빠른 이동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뼈다귀. 오 여기 있었군. 어이 오르센한테 반말하는 유일한 뼈다귀네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투라고 조심해야 해. 베네빅터는 자신을 치유하고 병사를 소환하는 마법의 동상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상을 파괴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파괴를 못하나 보네? 그런 건가? 일단 와봐. 빨려. 건물 깨는 거 유효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어택! 추가 못오게 하고 멀리서 싸우고요. 몸 대줘 정갈들. 깰 때 동안 버텨줘. 아 17레벨이다 처음으로 찍어본다. 음유신 고르기. 어 이제 안 나온다 전사가. 마지막에 와서 만화가 순식간에 늘었죠? 잠깐 가지마 가지마. 한 명이라도 보충하고 가. 처리 공속. 만화 한 번에 채워주면 안 되냐? 저 느낌표 있는 게 베네딕토겠지. 지금까지 말만 계속 걸고 계속 안 싸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모든 것은 오르선의 복수와 언데드의 지배를 위해. 뭐 해봐. 돌아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깨볼까 한번? 깰 수 있네. 아 나 치명타케라서 잘 깰 것 같은데? 깨버려 깨버려. 베네빅트 저기있다. 얼마나 셀까? 데미지는 엄청나게 세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직. 여기까지 깨고 싶은데 나? 진심으로? 아 잠깐 왜 이렇게 세니 너희들. 상타 한 번만. 아 자, 이제 게임도 마지막인데 한번 시기 가? 영웅들 한번 쫙 돌려? 갑시다. 일단은 기사가 체력 7000에 체력 데미지 500이기 때문에 49죠? 오라크보다 가성비가 좋네요. 아, 물론 얘는 이제 오라가 있긴 하지만 고트프레이는 고트프레이보다도 가성비가 좋아요. 영웅이 이제는 안되겠는데 기사가 너무 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싸고 세나 없냐? 140이면은 기사 3개분인데 원거리 능력 있고 너는. 아야 내 생각에 건물 깰라면 아 이거 영웅 데려가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별로 안 쎄 영웅이 이제. 일본 병사가 더 쎄. 그래도 한번 가자. 영웅주의 호른두. 자 다 모아서 가자. 야만인 고트프레이 흉폭한 큰 늑대. 아이고 몇 명 안 되네. 그러면은 얘 데려가자. 오라 있으니까. 이게 다야? 낄래? 마지막 한 자리 주십니다. 야 좋은. 가자. 우리 사영웅의 힘은 건물을 깰 때 보겠어. 좀 들어가기가 난해하구만. 이거 깹시다. 오, 야, 순식간에 깼어. 야, 지금 싸워봐. 아, 난 이거 깰 거야. 얼마나 버텨주나 보자, 영웅들이. 아, 야, 강타 데미지 좀 봐라. 영웅들의 분투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 베네딕터 계속 부활하네. 졸렬한 걸로 따봉 먹는 놈이구만. 반응 안 하니? 나 그럼 다 깨버릴 건데? 저것도 깰 건데? 아, 이거는 좀 생산 건물이라 안 맞네. 야, 근데 나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소환. 그렇지. 그렇지! 다시 돌아온다.
영웅들을 순식간에 죽었어. 자, 역시 기사로 가죠. 아, 마무리는 기사선으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엔딩이야. 너무 황송해. 나 뭐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아마존이라도 그래. 딱 맞는다 야. 자 갑시다. 저거 바로 옆이네. 위치상으로는 다 처리해. 여긴 애들 다 시체로 만들어놔. 나도 열심히 싸우자. 근골 네크로맨서야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 죽어가고 있다. 근데 여기는 그 포션도 없어. 스치면 죽겠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쟤는 안되잖아요. 전부 계속 보냅시다. 야 뭐 해봐. 물량 러시로 간다고. 원거리부터 제거한다. 설마 나 갔다오는 사이에 이겨놓진 않겠지? 불안한데. 아래쪽에선 젠이 안됐네요. 이상하게도. 나 잠깐만 너무 약한데? 원래 이렇게 약한가? 좀 심한데 얘? 네? 야, 지금 보상을 주면 뭐해. 끝났는데 게임. 초기화다. 마지막 보상마저도 별로 변변찮아. 아이 뭐냐 이게. 아이 막강한 적. 축하합니다. 정복을 완료했습니다. 베네딕터는 사망했습니다. 베네딕터는 사람도 사망했고요. 일단은 말이죠. 모든 언더드가 기쁨을 누릴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영웅들의 연대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영웅의 연대기에 오른대요. 성체 지배 동상해제. 어? 아 잠깐 베네딕터 소환되냐? 베네딕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었어. 어 소환된다. 베네딕터 싸! 야 이게 뭐야 몇이야 이거. 거인보다 싸네? 오라는 있어. 오라 있어. 뭔가 이상한 오라 있어. 어. 회복계통 오라 아닐까? 야 그럼 뭐 끝난거야? 사령관에게 보고하세요. 어 진짜 끝난거야? 왜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냐? 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통계. 가자. 어 진짜 엔딩인가 봅니다. 아 여기 많이 하긴 했다 오늘. 어. 사령관 베네빅터가 여기 있어. 그 성가신 팔라딘을 마침내 끝장냈군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내셨어요. 새로운 언데드의 왕 오르센을 찬양하라. 승리를 축하한 뒤에 베네빅터 아성이 가져온 단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요. 단지를 열다가 함정에 빠져 고생했으니까요. 불안하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잠깐만 나 동상이 하나 해제됐잖아요. 어떤 동상인지 보러 갈까요? 어, 여기는 동상이 없는데? 여러 데다 만들어 놓지. 왜 가운데를 저런 애들을 배치해 놓은 거야. 동상 없는데? 중 영웅의 전당이 없죠 지금. 아래 느낌표 하나 있어. 잠깐만요. 저 단지라는 거지? 잠깐만 뭐야 어딨어 베네딕터 동상은. 내가 못 보고 지나갔나? 단지 안으로 되돌아가면 잠이 빠집니다. 새로운 시대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시대를 바꾸면 강력술 제한 모든 걸 초기화 됩니다. 시대 명령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 디아블로 나이트메어 이런 거죠. 헬 잠들어 볼까? 집사 끝났으니까. 합니다. 똑같지 뭐. 아 나 이거 건들면은 상을 때리는구나. 아 그럼 그게 엔딩이야? 엔딩 크레딧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어 이거 당긴 거 보니까 무한이야. DLC에서 추가할 건가 보죠? 어, 재밌었으니까 DLC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다음 게임을 가기 위해서 오늘 좀 열심히 달렸거든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봐요. 뿅!